4월 14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통독하실 본문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8장 23절입니다. 제 7장 다리오 왕 제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미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교회와 미디어 팀을 섬기고 있는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난 중에 있지만 언젠가 이 어려움에 끝이 있으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낙심하며 소망 없이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포로에서 풀려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먼저 있던 성전이 무너진 지 약 70년 만에 다시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근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왜 성전이라고 불리나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도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빠지면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이 되면 금식을 하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달이 바로 5월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60년 넘게 지켜온 풍습이 되었습니다. 금식이 5월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4월, 7월, 10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금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만해도 될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뜻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언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식하는 행동을 해왔지만 잘못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하는 행동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사랑이 없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일 뿐이라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숱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9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진실하게 재판하라. 공정하게 외모를 가지지 말고 그렇게 재판하라는 것이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사랑으로 행하고 어려운 자를 더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금식하는 행동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아시나요? 그는 기독교 고전인 고백록에서 만나볼 수 있고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도 어거스틴이 영향을 주었죠. 이런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 안토니라는 사람인데요. 안토니는 수도원의 영성을 창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막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겸손히 수련하는 수도원의 영성이 탄생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사막에서 수련하는 초기 사막 교부들은 절제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겸손히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면 세상을 떠나 수도 중인 사막 교부에게 누군가 찾아갔을 때 그들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문객을 환대하고 금식 중일지라도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본래의 가치와 본래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7절 이하로 가서 보면 앞서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있는데요. 11절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듣지 않고 싫어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등을 돌려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도 금강석같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돌같이 강팍하게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형식, 이 형식은 중요합니다. 때론 기존 양식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이러한 형식이 본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형식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회개와 사랑이 있는 금식을 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금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스를 때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예배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그 회복의 날까지 건강과 평안을 잃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